자, 다시 재우. 그래서 그녀가 세수하니는 아까 했잖아. 그치? 어. 아저씨? Does she wash your face? Does she wash your f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 중에 더즈지. 눈에 보이잖아, 그치?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수를 안 한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다? 여기에 나는 일어난다는 I get up인데 난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고 있어? 난 일어난다 I get up. 난 일어나지 않는다 I don't get up. 그러면 그녀가 세수한다는 뭐야? 그녀가 씻는다는 뭐야? 그녀가 씻는다는 표현 뭐야? She washes.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녀가 씻지 않는다. She washes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돈? 어? 재훈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잘 안 듣는구나. 넌 들었어, 열심히? 어? 그녀가 씻는다라는 표현이 요렇게 됐지?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하다시 더즈잖아, 그치? 그럼 그녀가 씻지 않는다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어? 왜 선생님이 계속 너한테 물어볼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여기에 그녀가 씻니라는 말도 한번 볼래? 그녀가 씻는다. 그녀가 씻니? 그녀가 씻지 않는다. 너는 네가 열심히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서 나 이거 알아, 다 아는 거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어? 오케이. 그래서 너 she doesn't wash her face 이렇게 하면 세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는 오늘 차려 입니? 라는 묻는 말은 뭘까? 이거 다시 해봐야 돼? 어. 그가 옷을 차려 입는다가 뭐였더라? 이거지, 그치? 네. He gets dressed 에다가 이제 물음표 붙이는 거야. 그치? 네. 그치, 재우야? 네. 어. 그러면 이거 그가 옷을 차려 입는다가 He gets dressed 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Does he get dressed? 어. 그치? Does he get dressed? 야, 그치? 물어봤더니 옷을 안 차려 입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No, he doesn't get dressed. 이렇게 되겠지. 그가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그가 옷을 차려 입니? Does he get dressed? 그가 옷을 차려 입지 않는다. He doesn't get dressed.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일 때 이렇게 한대. 어? 그 다음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니? Do they have breakfast? 이렇게 한대지, 그치? 물어봤는데 아, 안 먹는데. 그러면 no. 그들은 먹는다. They have. 그치? 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 어. 하다시 중. 그러니까 묻는 말은 Do they have? They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 그들이 먹니? Do they have? 했어. 그럼 그들이 안 먹는다는 뭘 것 같아? 그지, 안 먹는다는 뭘 것 같아?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야, 더즈야, 디드야? 두잖아, 그치? 어. 그래서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고, 그들이 먹니는 do they have다, 그치? 어, 여기에 뭐, 원래 모습 그대로 쓰였어. 왜? 이 안에 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치? 그럼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뭘 보관이? 그가 차려 입는다. 자, 이 안에 더즈 숨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묻고 싶으니까 뭐가 되고 있어? 어, 그가 입지 않는다는 뭐가 되고 있어? 자, 이 세 개를 보고 뭔가 그 위에 똑같은 거 또 했어, 그치? 응? 그녀가 신는다. 그녀가 신니? 그녀가 신지 않는다. 어, 여기 똑같은 원리다, 그치? 어, 아유. 그들이 먹는다. 그들이 먹니? 그들이 먹지 않는다. 그들이 먹지 않는다.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어? 그들이 먹는다는 표현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두잖아, 그치? 어, 그럼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뭘 것 같아, 재우야? 뭐? 문, 묻고 싶어? 지금? 어? 묻고 싶어? 어? 참. 그들이 먹는다. 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 재우야. 어? 대충대충 공부하지 말고. 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몇 번쯤 한 것 같아? 어? 한 스무 번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알아야지. 그들이 먹는다? They have, 하다시 do. 그들이 먹니? Do they have? 네. 그들이 먹지 않는다? They don't have. They don't have. 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 아니면 does일 때 이렇게 하고 그 위에는 어? be 동사일 때 are they? They aren't running. 세 가지 방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묻는 방법이 다르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 원리가 안 보여? I am happy, I am not happy. Are you happy? Is she happy? Yes, she is happy. No, she is not happy. be 동사 시리즈. 어? She washes. She washes her face. 하다시 does. Does she wash her face? She doesn't wash her face. 하다시 does. They have. Do they have? They don't have. 그들은 먹는다. They have. 그들이 먹니? Do they have? 응? 알 때도 됐잖아.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일찍 일어날 거니?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볼까?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You yeah. 이렇게 하겠지. 너는 일찍 일어날 것이다. Ear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 그래요?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어? 누가, 네가 뭐한다? 일어날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재우야.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죠. 그러면 너는 이거 you will get up은 너는 일어날 것이다인데 너는 일어날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Will you get up? Earl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어?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넌 일어날 거다.
You will get up. 넌 일어날 거다. You will get up. 넌 일어날 거니? Will you get up? Will you get up?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난 일찍 일어나지 않을 거야. No. Want는 뭐 해주린 말이야? 내가 want가 뭐 해주린 말인지 유튜브에서 설명하디 안 하디? 뭐 해주린 말이라 그래서. 어? 자, 이거 해볼까?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지금 can 뒤에다가 양념치 뒤에 난 넣었네? 어? 양념치 뒤에다가 난 넣으면 되겠네? 어,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너는 일어날 거다. You will get up. 넌 일어날 거니? Will you get up? 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get u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엔 뭐? 양념치일 때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 어? 이거 처음 봐요? 그러면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어야만 합니까? 아, 알겠다. 그래,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만들자. 자, 그들은 먹어야만 한다부터 만들어보자.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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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먹어야만 한다? They should have. 여기 누가 다 여기 있네. 어? 그들은 먹어야만 한다. They should have. They should have. 그럼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까? They should have. 잘 봐봐. You can swim을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되지? 오케이. 얘가 앞으로 가지 않냐? 네. 어. 그러면 그들은 먹어야만 한다. They should have. 그냥 보지 말고,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봤어야지. 어? 그럼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은 뭐겠니? Should they have breakfast?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치? Should they have breakfast? 근데, 어, 먹어서는 안 된대. No. They. 자,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오케이, you can swim에다가 뭐 집어넣었어? 나 집어넣었네? 네. 어, 그러면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뭘까? 뭘까?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가 뭐라고요? They shouldn't have. They shouldn't have. Can swim, can't swim. Should have, shouldn't have. 어?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묻고 아니라고 답하는 거. 몇 학년이지, 재우가? 4학년. 어, 몇 학년? 4학년. 4학년이지, 그치? 어, 이제 이런 거 알아야지. 뭐, 학교에서 Are you happy? 뭐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치?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이러고 행복하지 않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행복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데? No, I don't야. No, I am not야. 뭐라고? No, I don't. 어, are you happy? 라고 물었는데 No, I don't. 라고 대답하니? 응? Are you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그럼 대답도 비동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부터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알려줬어.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